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삼진제약 준비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삼진제약 하면은 개보린으로 유명해서 많이 대중들에게도 친숙한 기업인데요. 자,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삼진제약은 올해 이제 2,940억 원 네. 매출액 2,940억 원에 영업이익 3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는 지난해 매출액 2,740억 원, 영업이익 233억 원 대비 7% 그리고 29%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 상당히 견조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이거에 이어서 이제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매출 3천억 원 돌파도 예상되는데요. 네. 네. 일단 영업이익도 41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2025년에는 매출액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뭐 3,120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 47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게 이제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업이익률이 이제 지난해 8%, 올해 10%, 내년 13%, 네.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이제 15%까지 높아지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좋아질까요? 이제 뭐 뭔가 네. 이익률이 자, 개보린이 많이 팔려서 정도는 아닐 것 같고, 네. 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삼진제약은 최근 이제 연구개발 쪽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뭐 힘을 주고 있는데요. 네. 이제 삼진제약이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는 이제 원래 기존에는 순환기 제품이나 제네릭 제약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나 네. 뭐 건강기능식품 등에서 주로 매출이 나왔었는데 이제 몇 년 뒤에는 기술 수출과 연구개발을 통해서도 매출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삼진제약의 이제 체질 개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구개발 쪽으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네, 이제 2021년부터 삼진제약을 이끌고 있는 최용주 대표는 삼진제약에서 40년 동안 근무했던 굉장히 역시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야 됩니다. 네, 이제 오너 쪽에 보통 이제 제약사 오너가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전문 네. 경영인으로 전환하면서 뭐 좀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최 대표가 이제 40년 동안 삼진제약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점이 좀 부족했는지 강점이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분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연구개발 신약과 원천 기술 확보 등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고요. 네, 그 이후로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 등 그런 것에 많은 영향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최용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삼진제약인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40년을 뭐 근무하셨으니까 네. 장단점은 잘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연구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곡의 연구센터를 지었습니까? 네, 이제 2021년 말 12월쯤에 마곡의 연구센터, 삼진제약의 연구센터 건설됐는데요. 예. 이후에 이제 뭐 지난해 3월 이수민 연구센터장까지 영입하면서 연구개발에 대한 정권 이임해가지고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구센터장 취임 후 삼진제약은 사이클리카, 심플렉스, 온코빅스, 인세리브로 등 네 곳의 인공지능 신약 개발사들이 있거든요. 이들과 공동 네. 연구개발 협력을 체결했고요. 저희한테는 좀 낯선 기업들인데. 네네. 이제 뭐 벤처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곳인데. 그리고 또 표적 단백질 분해 전문 개발사 핀테라퓨틱스, 항체 약물 접합체 전문개발사 노벨티, 노벨리티, 퇴행성 뇌질환 및 치매치료제 전문개발사 아리바이오 등 총 7개 업체와 오픈이노베이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넓은 네. 뭐 다양하게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려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총 20개의 신약 후보 물질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 작년에 추가된 파이프라인만 항암 분야에서 7개,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NASH라고 합니다. 그 4개. 진통제 1개 등 총 12개가 지난해 추가됐습니다. 네. 자, 연구개발센터가 만들어졌으니까 개발 인력도 좀 늘었겠죠? 네, 삼진제약의 개발 인력이 이제 지난해까지 뭐 네. 60명 안팎을 유지 중이었는데요. 네. 이제 올해 초 1분기에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면서 두 배 조금 못 미치는 104명까지 늘었습니다. 많이 뽑았네요. 네, 이게 뭐 석사, 박사도 있고 뭐 일반 학사도 있지만 굉장히 연구개발 쪽에 확실히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연구개발 비용 측면에서도 이제 2020년에 311억 원, 2021년에 300억 원, 2022년 306억 원인데 이게 사실 늘어난 파이프라인 대비해서 그렇게 연구개발 비용이 많이 늘진 않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고 이제 전임상 단계, 이제 임상의 전 단계라고 해서 뭐 세포 실험이라든지 동물 실험 이런 인체하기 전에 하는 그런 실험들이 있거든요. 네. 아직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약간 연구개발 비용은 아직까지 많이 증가하죠. 그러면 전 임상 단계에서는 비용이 조금 그래도 덜 드나 보죠. 네, 아무래도 사람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좀 동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네. 세포만 대상으로 하기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덜 아직까지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요. 이제 뭐 1분기에 굉장히 많이 채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증가할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약 연구 개발에 특화했던 판교 중앙연구소와 본사에 있던 임상 개발팀을 마곡센터 새롭게 지금 마곡 연구센터로 이제 함께 확장 이전하면서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효율성을 높인 데 따른 효과도 있었다고 분석됩니다. 네, 자 이렇게 신약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인데 새로운 전략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이제 삼진제약이 신속 의사 결정 (quick win, fast fail)이라는 전략인데요. 네. 이제 임상 후보 물질 중에 뭐 효과가 있는 물질도 있고 없는 물질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물질은 과감하게 이제 드롭 이제 임상을 중단하거나 뭐 개발을 중단하는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네. 이제 이는 이제 기회 비용을 줄이고 가능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 더 집중할 수 있다는 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와 같이 연구 개발이 속도로 이런 속도로 진행된다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쯤에는 또 기술 수출이 예상됩니다. 기술 수출이요? 네. 삼진제약은 이제 현재 대부분의 후보 물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임상 단계에는 초기 개발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제 5년 내 기술 수출 2건, 그다음에 임상 일상 과제 4건, 전임상 단계 과제 약 10개까지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임상과 전임상 등 각 개발 단계에 적절한 개발 숫자가 포함되도록 이제 파이프라인을 그렇게 구축한다는 방침이어서요. 아마 더 많이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삼진제약이 지금 새로운 전략도 실시를 하면서 기술 수출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뭐 잘 진행이 돼서 삼진제약이 원하는 그런 목표가 달성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